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지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일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예, 충만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사역자 조장 모임 하게 되어지면 어 이제 그 칠월하고 8월까지 이제 어 방학 들어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전반기 사역자 조장 모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 대규모별로 진행 되어지는데. 오늘 제목은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그것도 이제 기도 속에서 예, 우리가 노려야될 축복. 아. 어, 그저렇게 보면 음, 어, 내 자신이 어,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어, 내 자신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았지만은 어, 벼가 뭐음에뭐 봄에 모내기 했을 때또 여름, 뜨거운 여름 지나고서 이제 가을이 돼서 추석이 지나면 이제 벼가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익어 갈수록 이제 그게 이제 추수하게 되는 거죠. 어, 사실은 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마치 자녀들에게 뭐 잔소리 하게 되어주고 하면 자녀들은 이제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뭐, 돈을 절약해야 된다. 뭐, 뭐, 어떤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아이들에게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잔소리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드릴께, 이제 어느 지역 우리 집사님하고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이제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본인이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창, 창세기 3장이라든가, 영적인 문제라든가. 복음의 깊이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 참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도 모를, 뭐, 저도 그럴 때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바울이 뭐를 놓고 기도하냐면 기도 속에서 어 이 하나님의 대한 절대 믿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얘기거든요. 지혜와 계시. 어,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아 이제 요한복음 1 4장2 6절에 보면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가르친다 했잖아요. 이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호세아 6장사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들 향해서. 어,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도 여호와를 힘써 알라 어, 힘써 알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십부리서 1 11 1장 육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 믿음 필요거든요. 절대 믿음. 이것만 가지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이걸 반대 말하면 우리는 사실은 절대 불신하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이죠창세기 3장 1절, 5절 말하는 쓴. 한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심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다면 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 전반적인 어, 창조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설계하신 거지 설계 다시 말하면 디자인하신 거지 디자인 어, 설계란 말은 사실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창조.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나를 여호와인 날에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이제 살아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힘써 알라 호세아가 이제 호세아가 얘기하고 하느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컨디션이 좋을 때만 믿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문제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가 그거 있잖아요. 어, 살아있는 믿음, 음,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 에, 이걸 다른 말로 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우리에 대한 편집, 편집. 이런, 이런 말씀, 말씀이죠. 편집이란 말은 이 축복을 줬는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화, 사단과 저주 아래 열두 가지 문제가 온데 빠졌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메시지, 우리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예화를 예화가 이렇게 제 마음에 딱 닿아온 게 구기자 나오는 거 있죠. 구기자, 구기자, 뭐 피자, 뭐 남자들이 구기자 차를 먹어서 뭐그 얘기하셨는데. 이 굉장히 와닿았더라고요. 그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본부 메시지 보니까 편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어, 복음으로 편집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편집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세 번째 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있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 일장 일절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오장 십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편집 내지는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설계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간 이삼칠 치유 써밋이라는 세계봉음식이디자인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보고만 해서 편집이라 말은 체질 바꾸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구겨진 것을 표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틀린 거죠. 사람마다 틀려요. 많이 구겨졌으면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에, 우리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시편 90편, 2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계셨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후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그게 우리가 잘하는건 역대상 29장 말씀처럼 부하 기와 높고 낳고 천한 것이 여와의 호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됩니다. 이건 믿겠죠. 그런데 이사야 40장 16절에서 31절 말씀도 보면 그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찰이 한이 없으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영적인 힘을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주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 완료가 아니고 진행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다시마 계시란 말은 깨닫게 하는 걸 말하거든요. 비밀이 열리는 거거든요. 어,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그 어, 은행 같은 데 보면 특별히 기업인들 보면은 자기 금고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돈이든 통장이든 예치해 놓으면 그 비밀 키로 자기만 열수 있는 것처럼 이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음, 살아있는 믿음, 뭐 살아있는 하나님, 음, 이그 메시지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체험하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도 우주지지 지구에 관심이 있는데 그 지지중 중에서도 나중중에서우 나 우리 회회 복음 가진 자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내앞 뒤에 함께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처럼 이한분에대한하한님 한국 한 한국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주권이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 그럼 다르겠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계획을.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그죠? 뭐 하시길 원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렇죠? 애굽기 3장 18절. 이사의 7장 14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고, 재앙에서 건질 것이고, 포로에서 인마류를 함께하실 것는이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 이,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선교, 그죠? 그리고 가난, 나 정복이라는 중요한 이렇게, 목적을 두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스라엘은 이 언약, 그리고 전도, 선교, 가난,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 나라, 세계 보고 말하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어, 포로 속국, 노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누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비밀. 물론 이제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인데, 나중에 얘기겠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잖아요. 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문족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전도, 선교, 어,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속에 언약의 여정, 전도제 여정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중요한 것을 놓친 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지역 선한 성도들이 이 부분 놓치자, 이 부분 놓친다 하면. 전도, 선교, 가난의 축복을 늦춰버리면 결국은 포로되거나 속국되거나 노예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사는 거라. 그래서 바울은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이란 말은 이 마음이라 하잖아, 마음. 마음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눈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그 중심이죠.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나를 부르셨던 나를 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왜 이게 안 되는지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나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라. 그걸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머니 테러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그게 전도 선교 가나안 정복 그리고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뭐 지금은 늦지 않았지만은 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더 젊, 젊다면 저는 이렇게 이 선교지도 선교 현장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학으로 이렇게 미셔놈이 세자 모임 했는데 바쁘셔 가지고 다들 많이 못 오셨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어린 사역했던 우리 권사님 분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32에 이제 우리 교회 온거 같아요. 32인가요? 33신 것들은 32에 왔는데 그때 보세요. 이거 두 명이었는데, 연년생이니까. 어, 그때 왔을 때 제가 총각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사회를 한 7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7년 반인가? 그래서 그 권사님 저 어린이사회를 같이 했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현, 그 당시에는 그게, 제, 98년도니까요. 1998년도니까. 학교, 학장주인 학교를 마음대로 할수 있었어요. 토요일 날에 뭐, 방 끝나면 학교 앞에서 할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군데는 꼭 확정이 이렇게 한것 같고요. 그리고 다락방도 무조건 뛰게 했다는 제가 어린 다락방. 그 당시에는 또 지괴당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면 행진 지괴당, 광명 지괴당, 음평 지괴당마다 도나 다니면서 확정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구와서도 물론 캠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울은 어,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 우리 민족은 옛날 어른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죽어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소원이 사실은 이 삼칠 치우 서밋에 있어야 되거든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소원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분명한 우리에서 오는 우리는 분명한 2, 3, 7 세계복무하죠? 2, 3, 7 5천종족 나중에 부족으로 얘기하신다는데요 그 다음에 치유 이 치유란 말은 시대의 치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밋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치유란 단어 속에서도 여러분 단학방에 이런 부분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는 그 김포 작년에 제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랬겠지만 이제 공황장애로 이렇게 20년째 힘들하는 어 우리 남자 이제 성도죠. 뭐. 다라빵을 쭉한몇개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치유 이 부분들 앞으로 이거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보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장1 9구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살아남는 어부로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 전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중에 그리스도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를 재앙과저주와 하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은 그러잖아.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너를왜 불렀는지를, 너가 이 시대의 앞에 왜 불렀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인 한나 같은 경우는 나시이나시인 처음엔 자녀가 없어서. 자녀 달라고 그랬었지만은 브린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한나가 주인이고 브린나는 괴집정이었잖아요. 근데그브린나가 자기 아들 낳으니까 한나를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선에 한나 한나에게 오히려 주인에게 더 마음을 격동시키게 만드는 여비금을 내던 한나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뵙기도 했던 한나가 나중에는 사무엘을 주셨을 때이 나실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당신, 당신, 단순히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시대의 안물함을 보면서 사모의를 하나님께 딱 드리잖아요.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게, 어,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은 우리에게 정확한 사명과 미션이, 사명과 미션이 분명히 되는데 이게 분명치 않다는 거라.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 누리야될 부분이 뭐냐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지식이 말고 체험으로, 그리고 너희 진짜 마음을 열어서, 열어서 눈을 열어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러잖아요. 만약 이걸 제대로 안다면, 이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걸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신분에 있든 지 간에 그 현장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될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제 포로와 속국되는 거죠. 이걸 안다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포로되어지고 노예되지 않죠. 그 강대국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 미션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라. 그래서 이써밋시라는 말은 램넌트가 램넌트. 랩런트.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사도행전 1 9장2 1절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잖아요. 에베소의 역사 일어났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에게는 미션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회 장로들의 장로님, 남자 장로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왜 맞냐면 여러분 그 일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제 아 이렇게 한 직장에 오래 이제 직장 다니시고 뭐 하고 나중에 뭐 이제 그뭐 55세 뭐 15세, 적게는 또 많으면 이제 60일 60좀 넘어서 이제 명퇴하면서 노후 이제 이렇게 레스 준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100세 시대런데 근데 뭐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냥 연금 먹고 그냥 살고 그냥 이렇게 뭐 운동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노후를 그렇게 보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하나님 부름 받고 싶을 정도로 지금도 39세 얘기하시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뭐 교회에서만 직분 감당하고 나이 뭐70 넘으면 이제 끝나고 뭐60 넘으면 끝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에베스의 큰역사 일어났는데 거기에 안주하고는 머물리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가난이라는 237이라는 세계보고만 라는 분명한 미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노후에는 이 전도 선교할 만큼 경제 응답도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나이 70 넘어서 60대 후 넘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 사례들인 공예에 종교 재판이 열렸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쫓아다니는데 바울을 가두거나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는 40명이 조가 됐는데 한 명도 엄청난데 그때 바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분명한 소명 소 분명한 소명이 소망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오로마에서 쓴 거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 만났던 바울이 사도행일신 7장 23절에서 보면 죽음 앞에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도 다 바울아 두려 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녀석에. 가이사 항제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신 목적이 다 끝났다면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르신 목적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린 절대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거예 도전. 그 저는 금요 철할 때 메시에게 항상 목사님 들으면 되게 이게 긴장되기도 하고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뭔가 어 이렇게 깨어 있는 의식의 전환들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쳐줄 수도 있고 그이는데 목사님 금요 철할 때마다 항상 사사긴 더 그렇잖아요. 그. 로마에, 로마에 또 보아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너희 각자 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거지, 소망. 바램이 있다. 소망이란 말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바램이 있다는 거야, 바램. 하성이 김하성 알잖아요, 그죠 하성이 좀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그 투수 커쇼라고 해서 커쇼 돈이 연봉이 몇 백억이 될 걸요, 1년 연봉이? 크리스찬인데 좋은 일 많이 해요, 커쇼도. 이 커쇼의 대타로 나가지 커쇼의 공을 때려가지고 홈런을 쳤어요. 그 커쇼 아, 공을 때려가지고 혼난 치는 건 아시아에 처음이라네요. 아시아 선수 중에 물론 커쇼도 선수생활 오래 한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화성이가 때렸어요. 혼난 그 모습 봤는데 그래서 그그 그 화성이 이모가 우리 교회에 그 목, 있잖아요. 누구 나 무슨 목사님 그걸 보여줬더니만 어머, 어머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렇게 벌써 하나님 감사하니다 나면서 엄마 그그 그 화성이 엄마가 있잖아요. 보인도 보니까 커성이 엄마가 이거 보면 감격에눈물 흘리겠다, 그걸 기도 좀 하겠다, 코쇼, 기도 좀. 하물며, 그렇게, 그런,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 목적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 하승이가이 꿈꿀 때, 고등학교 때, 대학, 고등학교 때, 이그 비전이 이 미국 메저리 이고하고 코쇼, 그 선수 봤다네. 근데 그 공을 때려서 홈런을 때려 쳤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함물며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로마도 보아야 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사실 19장 21제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의 발음이었고요. 이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 증언하리라는 말은 주의 사자가 얘기한 거고 사실은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고 이것도 어, 가는 도중에 행복이 물론 이제 가이사페 가는 도중에 얘기했지만 주의 사절을 통해서 가이사페 사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분명한 이 목적 있잖아 여러분 구역장, 지역장, 사역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건데 오늘 일단 여기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 하래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하나님 증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내냐면 어,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러 위에서 부르신 상을 달려간다 이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부르신 방향, 바람에 이2 3 7치유 서밋 전도 선교석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어리더라고요. 어떤 군사님이, 집사님이. 이제 우리 하공로는 하나만 하면 될것 같다고, 자기는. 그게 뭐냐? 전도는 하지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뭘 누려야 되냐면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이란 말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받은 자다. 우리의 신분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어,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자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우리는 심판에 지지 않고 영생을 받은 자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무수한 종의형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 이게 큰 축복이라는 기업의 축. 복 여러분 이 기업이란 말은 어떤 분별을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분별한 말, 땅이란는 말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풍성한 어떤 영적인 축복을 말하거든요. 물론 이 기업은 상업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사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속에서 이거 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산필 치우 서민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 를알게로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그죠. 축복 중에 축복이요,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요. 어? 뭡니까? 하나님이 께서 여러분 주신다면 응답을 달라면 어떤 응답을 달라고 원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 달라면 무슨 축복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나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러면 나는 아파트 달라 말안할것 같아요. 아파트 한채 지금 주세요. 안할것 같아요. 이게 선행되면 달라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선행되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선행되면 나는 달라 그래도 될것 같아요. 뭐가 선행되냐면 뭔다는 알겠죠? 요거 묵상 집중 24시가 되면. 내가 묵상 집중 24시간 되면 하나님, 난이 용도 아파트 주세요, AP. 그리고 돈 주세요. 를할것 같아. 근데 내가 묵상 집중 24시간 안 되면 난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돈 내게 필요한 것만 필요하지, 뭐, 뭐 수억은든 뭐 10억이든 그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묵상이 안 되어지고 집중이 안 되어지고 24시간 안 되어지는데 무슨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남편? 여러분, 들 아무리 잘해보셨도뭔 소용이 있어요? 남편 출세?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묵상과 20, 집중과 24시가 안 되어지면, 자녀 잘 되는 거? 여러분,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묵상과 집중과 24시, 최악의 경우 남편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자녀가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파트가 없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묵상과 집중과 24시 되어지면, 흑암세는 무너지고, 불신앙 무너지고, 창세기 3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게 평황이 임하게 되거든요. 뭐라고요? 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묵상 집중 24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 선구죠, 복음 보금 선구.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이 되어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적에 미라는 거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내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이 묵상이 되어지고,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고, 여기서 치유가 되어지고, 여기서 진정한 해방이 되어지고, 여기서 진정한 자유가 되어지고, 여기서 진짜 누림이 되어지면, 무슨 아파트가, 무슨 돈이, 무슨 이 응답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따라오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되어지고, 치유가 안 되어지고, 힘을 못 얻고, 해방도 안 되어지고, 자유도 안 되어지고, 흑암에 잡혀있으면 돈이, 아파트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가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묵상이 되어지면 묵상이 되어지고 힘과 치유와 해방과 자유와 복음 누림과 하나님의 능력의 누림이 묵상이 되어지면 다윗처럼 사망의 음체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상을 베푸신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해하신다는 단어가 그리고 푸른 천에 누이신다는 그 평안의 행복의 주님의 누림이 내 영혼을 수색해 주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뭘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도 안에서 베푸신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리 기도식이 게 필요합니다. 바울 보세요, 너희 마음을 밝게, 밝히,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도 안에서 다시 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놀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은 전부 다 여기가 있어요. 육신에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오대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데 신명인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해주린 자는 목마르고 천부의 저의 것이라잖아요. 하 팔복이 여기 있잖아. 팔복 뭔 축? 뭐가 축복입니까? 그죠?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어, 목상이 안 되어지고, 집중이 안 되어지고, 24시가 안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럼 불안과, 불안과 두려움과 흑함이 잡혀있고, 늘려있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 메시지 우리 대교 꼭 들어줘야 돼요. 제가 얘기하면서 은혜 되네. 은혜가 뭡니까? 에베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었 이것이 너희에게 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선물. 뭔 선물 받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 구원은 로마서 8 장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 사랑에 끊을 수 없고 구원에서 빼어갈수 없죠.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서정에서 빼앗을 수없다하잖아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뭐 어, 광야로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축복 깨닫도록. 이게 신분이거든. 권세가 뭡니까?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세.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맞잖아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아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중요한 전도 문이 열리게 되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묵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이 뭡니까? 인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마누엘.

우리가 막 이렇게 당기잖아요, k y 이렇게 그그 s like, I was like, I 려고 집중해 봅니까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k e I was like, I w 죠영 l 을 k e I w 잖아요 사단과 불신앙과 like, 장은이성 like, I was like, 이 w 이 함정 올 올무에 빠뜨려 하기 때문에 집중만 조금만 하면 속지 않다는 는 거거든요. 이 집사진은 뭐냐면 체질이잖아요. 환경을 통한 문제를 통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되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속에 있게 됩니다. 전도 속에. 사명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런 지역장들이 좀 나와야 돼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 영적인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소망, 소명, 이 부르심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영적 축복 제대로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러면서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 성도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역사하시는, 다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얘기하면서 그의 힘,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심을 어떤 걸 알기를 원한다.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아까 보자의, 이게 어떤 면에서 보자의 축복이죠. 시공관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겠죠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삼 저주를 지금도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장의 축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청군처사가 동원되어지고 전도문이 열려지는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주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베푸신 능력,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만물이 복종한 이름이라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 체험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홀로 있을 때참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는 행복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다고 잖아요 매일 새롭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집중하면 물론 여기서도 치유 나오겠지만 조금만 집중하면 굉장한 불신앙들이 무너지잖아요. 24시간 체질이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이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은 분명하게 되죠. 그래서 올 여름에 잘 지내고 정말 지역장님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하곡로그 그리스도 앞에 하곡, 그 그리스도 앞에 우장산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라 하잖아요. 그죠? 그 만물의 그바라 앞에 복종한다하잖아요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이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속에 누려야, 끊임없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우리에 대신 소망 바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찾아내는 기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그 풍성함과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색이 무너지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집중이 되어지게 하시고. 24시의 응답 속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강서 이대교고 사랑하는 지역장들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사님들에게 성경적인 전도방법을 통해서 2학기 때부터는 더큰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입을 크게 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